물음에 답하시오. 자, 예를 증명하래요. 일단 좀 깝깝하네. 애는 1부터 시작하니까. 모든 N이 돼 성립하니까 얘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한번 보기도 하면 되는데 LN 나와서 기납법으로 하는 게 좀 마음이 그렇고 어쨌든 좀 복잡하네. 근데 얘를 보이시오라고 하잖아. 그러면 혹시나 1번을 모르더라도 1번을 이용해서 증명해서 점수를 확보한 후에 1번을 뭐야 어떻게 풀지 고민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1번을 못 푼다고 2번에 손을 안 대는 순간 빵점이잖아. 근데 얘를 이용해서 풀면은 거의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 2가 나오니까 여기 밑이 2 녹으니까 2가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n 더하기 2분의 1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잘 보면 위에 식에 아래 위로 뭐야? 2로 나누면 n 더하기 2분의 1분의 1이 ln 1 플러스 n분의 1의 n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n 더하기 2분의 1승이 된다는 말은 얘가 앞으로 곱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그게 왜 n승이 돼? 이거에다가 ln 1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1 ln 1 플러스 n분의 1의 몇 승? n 더하기 2분의 1승이고 얘가 뭐라? ln 2잖아요. 그러므로 양쪽에 밑이 ln을 지우면 2는 1 플러스 n분의 1의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2번의 증명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끝. 됐나? 자, 2번은 증명했는데 1번은 이제 남았잖아. 그래도 뿌듯하지? 반은 얻었으니까. 자, 2번은요. 2번을 푸는 과정에 1번은 ln이 나오는 순간 x분의 1 그래프를 적분한 게 생각이 나. 그런데 n 더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n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나는 요 식을 ln n분의 n 더하기 1로 고치고 싶고 얘는 ln n 더하기 1 빼기 ln으로 고치고 얘는 핵심적인 사항 인테그랄 n에서 n 더하기 1까지 d분의 1 dt와 연결을 시키자. 그리고 왼쪽 편이 뭐였어? n 더하기 2분의 1이었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식에서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더하기 1이에요. 요까지 넓이 보다가는 n 더하기 2분의 1의 넓이가 더 크더라. n 더하기 2분의 1이 넓이냐? 넓이로 표현해야지.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해? 자, 보십시다. 여기가 얼마야? 1이잖아. n 더하기 2분의 1은 여기가 n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아, 여기가요. 이게 중점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아마 혹시 학생들 중에 수업하면서 영희의 추측인가 옛날에 한양대 면접문제 중에서 괜찮은 문제가 있었을 건데 그거가 연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n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요 점에서 접선을 그어. 그럴 때 요 사다리 꼴의 넓이가 크냐 적분이 크냐 적분이 크지 얘는 무슨 함수니까 아래로 볼 로긴 함수니까 접선보다는 항상 얘가 같거나 커. 그래서 x분의 1이란 놈은 같거나 커요. 뭐 요 점에서 접선 이 접선은 나는 y는 lx로 둘게요. 아 여러분 계산해도 관계없고 그러면 얘를 어디서부터 요게 핵심은 여기 중점이 n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얘는 적분을 하는 거죠. n에서 n 더하기 1까지 x분의 1 dx는 적분하면은 등호가 빠지고 인테그랄 n에서 n 더하기 1까지 lx dx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ln
n 플러스 1 빼기 ln이 되고, 얘는 핵심은 이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인데, 얘는 얘가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이렇게 끄면은 여기 있는 삼각의 넓이와 이 삼각의 넓이가 같으니까 결국은 뭐야? 밑변 곱하기 요 높이에 해당된다고. 됐나? 그럼 높이는 뭔데? 이거 역수잖아. 그래서 얘가 뭐 같아?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지. 얘가 크다고요.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ln n분의 n 플러스 1이 크더라고. 뭐보다 얘 통분하면 2n 더하기 통분해서 아래 위에 2를 곱하면 얘보다 크더라. 얘가 ln 1 플러스 n분의 1이지. 그래서 증명이 끝이 났죠. 나는 ln 이거 나오니까 x분의 1 그래프가 떠올라지고 그 그래프를 ln n 플러스 1 빼기 ln으로 하면 n부터 n 플러스 1까지 적분으로 표현이 되고,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n 더하기 2분의 1이 뭐였어? n과 n 더하기 1의 중점이었잖아. 그 중점에서의 접선보다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더 크니 중점이니까 요 밑변 곱하기 함수값 한 게 요 사다리 꼴의 넓이가 되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증명이 완성이 되었다. 근데 봐. 2번, 1번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2번도 못 풀 뿐더러 2번에서 힌트가 얻어져야 되는데 그 힌트를 1번만 보다 보면 안 나오잖아. 2번을 풀고 다시 1번을 보다 보면 뭔가 보일 거예요. 특히 요 주제. 중점에 접선을 그었을 때의 아래로 볼록이면 이 넓이보다 곡선이 더 크더라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문제는 꽤 많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니까 착안을 갖고 있자고.